성산동 커피가 조금 맛이 색달라요. 다른 데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다는 커피를 내리는 이 사람, 청년 창업가 유동 씨. 커피에 홀린 이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광고 같은 멋진 사진 걸린 카페 가게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영식 드릴까요? 아니,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손님들이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고르자 원두를 갈고 커피를 준비하는데요. 신기하다. 네. 맛있게 드세요. 시럽 좀 넣어드렸습니다. 유동 씨가 만든 카푸치노는 예술입니다. 오, 되게 부드럽다. 괜찮아요? 커피를 먹는 것보다 다른 걸 먹는 것 처음에 신맛이 싹 나는데 그 다음에는 신맛이 전혀 안 나요. 네, 전혀 신맛보다는 커피의 그 자체의 맛이라고 할까? 서귀포에서 엄청 핫하다는 카페엔 자리빌 새가 없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지만 이웃 주민인 단골 손님도 많고 그들이 바로 커피맛 감별사들이 돼주기도 합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제 내 거 줘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내 거 커피 두 잔 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그 손님들의 농도도 웬만하면 저희 바리스타 팀원들도 다 기억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의 취향이라든가 그런 손님들이 가장 저희한테 기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맨 처음에 저희가 어떠한 맛들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제시를 해서 만들어내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적응됐던 사람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어느 커피 가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커피 외에도 이곳에선 다양하고 차별화된 메뉴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유동 씨는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선보입니다. 이름도 모양도 특별한 음료에는 늘 노력하고 승부사의 의지와 최고의 커피를 추구하는 그의 자존심이 담겨 있죠. 그중엔 특별히 동네 주민 단골들을 위해 개발한 커피도 있습니다. 송산동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 할머니들이 캐러멜 마키아토나 뭐 카페 모카 같은 이런 어려운 이름들을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주위 할머니들이 맨날 이제 명칭도 틀리고 자기가 즐겨 먹던 음료의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의 이름도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른 메뉴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대중적이거나 혹은 남녀노소 나이 드신 분들 더 좋아할 수 있게끔 좀 더 견과류 헤이즐넛하고 견과류 볶아서 달콤 고소하게 만든 이제 라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여기 동 이름이 송산동이어서 저희 동 이름을 따서 만든 메뉴. 가게 한 편을 장식한 각종 상표와 자격증들은 커피에 대한 그의 열정과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커피의 본고장 유럽 공인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은 물론 각종 바리스타 대회 우승. 커피 지도사 자격증 등 이력이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커피에 관한 그의 열정과 노력은 언제나 현재 진행 중이죠. 저한테 메뉴 개발의 의미는요.
도태되지 않는다라고도 좀 생각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늘 새로운 그 트렌드는 늘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재료들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재료를 접한다고 하는 거는 늘 새로운 아이템들을 접한다고 해서 그 개발에 게을리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커피에 미쳤다는 사람 조유동 씨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태권도와 씨름을 하는 운동선수 꿈나무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절망했던 어느 날 우연히 커피를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죠. 커피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열망에 대구에 있는 대학의 커피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이후 커피에 관련해서라면 돈과 시간은 물론 몸이 부서져라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2013년 드디어 자신의 커피 가게를 열게 됐죠. 일단은 이 동네에 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매장밖에 없어서 굉장히 동네 할머니들이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이 말렸어요. 이제 이 동네에서 커피숍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서 이 동네 커피숍 저밖에 없었고요. 많은 만류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동네가 좋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가 가게를 열던 5년 전만 해도 서귀포엔 커피 문화의 바람이 미약했죠. 커피콩을 볶아 파는 로스트리 카페도 흔치 않았는데요. 모두가 그의 도전을 만류했고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우려가 굉장히 가장 많았죠. 왜냐하면 커피란 문화 자체가 좀 불모지였으니까. 그래서 말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 혼자 좀 약이 많이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하는 모습 보여줄게 라는 것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나 봐요. 한창 바쁜 시간인데 유동 씨는 커피를 들고 가게를 나섭니다. 설마 사장님이 커피 배달까지 하는 건 아니겠죠? 다방 커피도 아니고 요즘 카페에서 커피까지 배달하는 일은 없는데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커피 배달 온 것이 맞는 모양입니다. 그냥 보고 싶을 때요. 한 번씩 불러가지고 얼굴도 보고 얘기도 나눌 겸 워낙 바쁜 친구니까 얼굴 보기가 힘들거든요. 커피 안 드시나요? 덕분에 옆에 있던 분들까지 웃음꽃이 피었네요. 서귀포가 고향이다 보니 가끔은 이렇게 동네 삼촌 형들에게 커피 배달도 하고 나는데요. 1년 365일 커피에만 빠져 사는 유동 씨에겐 핑계 삼아 잠깐 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저도 바빠서 이렇게 형님들 불러주시구나. 이렇게 제가 아니면은 형님들한테 쫓아가서 맥주 한 잔 주세요. 뭐 이렇게 찾아가는 일 외에는 저도 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바빠요. 가야 돼요. 이제 놀러 올게 형님. 같이 와. 네. 차 갈게요. 그냥 갈게요. 늦은 저녁 그의 2호점 커피 가게로 발길을 옮깁니다. 카페가 아니라 마치 커피 연구소 같은데 갈아낸 원두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고객들한테 나가는 커피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커피인가를 한 번 더 체킹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커피가 있지 않는가 늘 테이스팅해보면서 커피를 초이스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수많은 커피들 가운데 유동 씨는 이렇게 좋은 품질의 커피를 직접 고릅니다.
직접 로스팅하는 것은 물론 맛과 향을 보고 까다롭게 선택하는데요. 커피에 관해서라면 작은 것도 사소하게 넘기지 않는 우직함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아, 이게 슬라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혀가 커피가 먼저 닿는 면이 있지 않게 동시에 분사시켜서 분무기처럼 분사시켜 소리를 내서 그래서 이제 맛에 이제 착각 현혹되지 않게 이제 혀의 감각대로 이제 맛이 좀 부각적으로 느껴지는 부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맡아서 동시에 혀 위에 젖혀줘서 그 커피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굳이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혀에 뿌려서 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를 시작한 후 유동 씨는 언제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손이 떨릴 만큼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었죠. 타가 너는 어느 게 제일 괜찮은데? 저는 두 번째 있는. 두 번째? 네, 두 번째. 두 번째였어요. 어떻게? 아, 저는 일단 단맛은 1번이랑 2번이랑 다 좋았는데 2번은 이제 또 산미가 제일 살아있는 것 같고 네, 제일 느낌이 좋았어요. 그걸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줄 알면은 커피의 표현법이 조금 더 수월해요. 정확하게 어떤 맛인지 표현해야 한다는 유동 씨. 커피 콩을 삶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별짓을 다 해본 그였기에 가능한 요구죠. 평소에도 많이 바쁘셔서 근데 바쁘신 와중에도 커피도 하시고 또 다른 업무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존경스러워요. 그냥. 네. 직원들 입장에서도 좀 배울 것도 많고. 그렇게 배운 대로 새 메뉴를 개발 중인데요. 젊은 후배가 심혈을 기울인 음료의 맛은 어떨까요? 아, 이거 마론으로 만든 거야? 네. 철저한 유동 씨가 먼저 맛을 보고 동료들의 의견까지 다 듣고 난 후 평가를 거쳐 새로운 메뉴가 탄생합니다. 저희가 늘 맛있게 먹어야 새로운 것들 지루하거나 질리지 않게끔 제가 늘 맛있는 메뉴들을 먹어야 소비자들도 즐겁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도 그 식당 가서도 그 식당 아주머니들이 먹는 맛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자기네 재료를 가지고 그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맛있게 먹는 메뉴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있어? 네. 네. 들어가. 네, 고맙습니다. 네, 보자. 네. 하면 할수록 커피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진다는 유동 씨. 커피를 만드는 일은 물론 유통, 마케팅, 교육까지 가리지 않고 일하며 배운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유럽 문화잖아요. 커피라고 하는 게 동양인들이 많이 무시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꼭 커피 이제 저희는 생산국이 한 소비국인데 그 소비국에서도 제대로 된 바리스타 그리고 제대로 된 커피 퀄리티를 늘 욕심을 내고 그게 제 목표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목표를 위해 오늘도 유동 씨는 가장 늦게 퇴근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걷는 이곳 서귀포 이중섭 거리에서 유동 씨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이젠 너무 바빠서 어머니 걱정은 잠들 새가 없습니다.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맨날 병원 가서 링겔 맞고 해요. 네, 코피 나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쌍해요. 아니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고 보약도 좀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거죠 뭐.
같이 엄마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소소한 거 커피로 주세요. 알겠어요. 네. 맛있게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인데 어머니는 처음 가게를 낸다고 했을 때 무척 반대를 했었답니다. 맛있네. 불모지 그러니까 뭐 사막에다가 뭐 커피숍 하나 뚝 차려놓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 기대도 안 했고 그냥 망해서 훅 저기만 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또 옆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많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처음 막걸리 장사가 났다며 막무가내로 막걸리 가게까지 계약했던 어머니. 하지만 커피와 운명적 사랑에 빠진 아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이 일이 안 됐을 경우에. 그건 오히려 반대로 대책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제가 이 일을 좋아하고 이거밖에 이것만 하고 싶고 다른 건 하기 싫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아니면 혹은 더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유동 씨가 우체국에 낸 웬일일까요? 어디론가 붙여야 할 짐도 꽤 많아 보입니다. 아 오늘 거래처 택배 보내러 왔어요. 택배요? 네네. 커피? 네 커피. 육지에서 제주도로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동 씨는 반대로 서귀포에서 육지 갑처로 자신의 커피 브랜드를 내보냈습니다. 요거는 지금 가평으로 보냈고요. 보통 어제는 부산, 그저께 전주, 뭐 그리고 개인 원두 사시는 분들 뭐 전국으로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택배를 보낸 유동 씨가 커피 한 잔을 들고 향하는 곳은 바로 아버지의 일터입니다. 왔어요. 뭐 왜 바쁜데 왔어? 더. 아니, 아까 저 택배 보내고. 택배 보내고. 몇 시에 일어났니? 서귀포에서 아들의 커피가 유명해진 지금 아버지도 아들 커피에 중독됐다며 애둘러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커피가 나는 옛날에는 아들 여기서 커피숍 오기 전에는 밀크커피가 최고였었는데 아들 덕분에 이거에 맛들여가지고 이제 뭐 다른 커피를 마시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도 처음엔 커피에 미친 아들을 많이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운동선수로 키우고 싶었던 아들, 부상이 발목을 잡자 안정된 기술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죠. 마음은 되게 안 좋았죠. 왜 했냐면은 여기서 대학교를 그 처음에 갈 때 여기 안경학과에 갔거든. 안경학과에 해가지고 잘 다니다가 자기 적성이 안 맞으다고 그걸 딱 때려치우고 이 커피란 거 그때는 해봐야 믹스커피가 최고였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커피 한다는 건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진짜 아들이라는 것 자체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싫었었는데 그나마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때 내 선택이 아마 잘못되지 않았었나. 좀 더 내려올게요. 점심 먹어? 아 배고파. 이제 가서 저거 바쁜 거 끝나고 밥 먹어야지. 빨리 가. 애들 가 챙기고 해라. 네. 직원들 가봐. 갈게요. 네. 네. 주변에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커피에 대한 유동 씨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써야 할 커피 생두를 꺼내는 유동 씨. 일단 생두의 보관 상태를 체크해 보는데요. 세계 수십 곳 산지의 커피 중에서 오늘은 과테말라 산입니다. 과테말라 커피고요. 일단은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커피예요. 유동 씨는 직접 파나마 커피 산지까지 갔다 왔는데요. 많은 커피 농장을 돌아다니며 품종, 건조 방식, 수확 시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커피와 어울리는 생두를 골라 직수입하고 있답니다.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죠. 바로 불의 온도와 시간을 보며 커피를 볶는 로스팅 과정입니다. 향과 색깔을 보며 계속 체크를 하는 유동진은 이 일을 할 때 가장 예민하고 신중해지는데요. 동시에 오랜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 순간 여전히 가슴 뛰는 기열을 느낍니다. 이게 순수하게 커피 이제 물과 만나서 추출할 수 있게끔 이제 아주 순수하게 본연의 맛을 이끌어내는 작업이니까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해요. 드디어 잘 볶아진 커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커피와 운명적 만남을 시작한 지 12년. 대학에서 커피 공부를 하면서도 커피 아르바이트를 계속했고 커피에 관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온 유동 씨에게 세상 무엇보다 매혹적인 향기는 바로 갓 볶아진 이 커피의 진한 향입니다. 일단은 안팎의 색깔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안에까지 열 전달이 되게 잘 돼서 이거를 커피를 갈아서 먹어도 판차가 있는 맛이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맛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볶였어요. 됐어. 어떻게 왔어? 뭘 어떻게 켜봐서 물어봤지? 서귀포에서 역시 나름의 커피 가게를 운영 중인 친구입니다. 커피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동갑내기여서 더욱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전성시대. 자신의 커피로 서귀포의 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젊은 창업자들이죠. 27일 날, 28일 날. 벌써? 그것까지 실어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그것만 보내면 워낙에 뭐 이 친구가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런 캐릭터 그리고 좀 진심으로 와닿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계속 가주시고 이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죠. 같은 일을 하고 있기에 경쟁도 되지만 커피에 대한 열정만큼은 닮았는데요. 그래서 둘은 서로 돕고 배우는 멋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 친구 이거 샀네? 아니면 이 친구 되게 이번에 뭐 커피 대회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공부라든가 성적이 되게 좋네 이랬을 때 되게 자극을 받죠. 그러니까 자극이라고 하는 게 배 아파가지고 내 남을 깎아먹는 게 아니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서로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 서로 공유하니까 서로 계속. 안녕하세요. 예. 유동 씨가 단골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시장을 들리는데요.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서 또 최상의 음료를 위해서도 신선한 과일과 재료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큰 거, 요거는요? 조금만 원. 좀 큰 게 좋겠어요. 드세요. 네. 오늘도 유동 씨의 커피 가게는 여전히 바쁩니다. 커피가 단순한 음료 상품이 아닌 문화가 되길 바라는 유동 씨. 세계 커피 왕이 되고 싶은 그의 열정은 여전히 커피만큼 뜨겁습니다. 제 항상 꿈은 월드 바리스타, 이제 세계 챔피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늘 공부하고 있고, 늘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바램 같은 경우는요, 저 혼자가 아니고 저희 팀원들이 되게 많아요. 제 같이 커피 공부하는 이제 팀원들이고 동료들이거든요. 각자 개인의 스펙, 그리고 개인의 이제 스펙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조금 더 젊은 집단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가장 저한테 큰 목표고 저한테 가장 큰 자랑이에요. 서귀포 토박이가 만드는 서귀포의 대표 커피. 모두가 만류했던 커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젊은 창업가. 진한 커피향 가득한 조유동 씨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